어떤 식으로요?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He would try to talk to the girl a lot. Yeah. 어, 좀 이상한데 지금. Oh, he felt that the answer was a bit off. 발, 억양이 좀 talk to the girl 하니까 뭔가 좀 억양이 아 다른가요? 그냥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마음을 알면 좋지 않을까요? 저는 마음이 따뜻한 여자가 좋아요. 우후. 가장 우후 했을 때는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랬던 거는요. 그 SS501이 처음에 그 가졌던 팬미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때가 가장 흥분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또 솔로 무대를 가졌을 때 그 첫 방송 그 기억을 또 잊을 수가 없네요. 일단 아시아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 앨범을 발표하고요. 이제 대만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찍고요. 그 전에 아시아 팬 여러분들을 각국으로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. 일단 드라마는 일단 지금 대만에서 촬영이 될 거고요. 지금 저를 위해서 많이 지금 작가분들이나 또 사장님이나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시고 계세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역할인지는 아직 잘은 모르고요.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역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빨리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. 네, 지금 실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는데요. 지금 확실한 거를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단계가 있으니 저희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,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많이 생각해보고 꼭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